드로깅을 하면서 이 환경에 기여하고 있거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쓰레기를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닌 작품으로 탄생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여겨져서 확산이 되어서 당연시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제가 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 용기를 한 번 더 주게 된 대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유니코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이래 발전의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어 더욱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댓글로 이거 정말 현대미술이네요. 짱이에요. 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더 뿌듯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가 만든 선한 영향력이라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추억을 남겼다는 것에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로깅 활동의 길거리 쓰레기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쓰레기를 꼭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고 다들 드로깅 치는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펜코랑 함께해서 코딱지 팀은 즐거웠어요. 저에게 드로깅이란 제가 평소에 가보던 주변 환경을 다시 돌아보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. 행코 활동을 통해서 두려움을 조금씩 깨니까 이제 두 명이서도 할 수 있겠고 언젠가는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람들에게 제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많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드로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 눈에 띄게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저한테 드로깅은 나비 효과? 왜냐면 드로깅 활동을 통해서 제 콘텐츠가 2,000명, 3,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좀 많이 영향력을 보여주는 활동이 아니었나. 사실 좀 어렵게 저도 느껴지긴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막 어렵지가 않네. 해볼 수 있겠다. 이 활동 끝나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